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구겨진 자존심입니다. 지난해 챔피언 기아의 올 가을 야구는 단 하루로 끝났습니다. 지난 16일 넥센과의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전에서 실책으로 자멸했습니다. 당시 고척 돔구장에서 와일드카드 1차전을 취재한 체육부 최양지 기자로부터 당시 선수단 분위기 그리고 기아의 올 시즌을 함께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 기자, 네. 와일드카드 1차전 당시 기자들 사이에선 승부를 어떻게 전망했나요? 네, 단정 짓기 힘들겠지만 기아가 시즌 막바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자들 내부에선 와일드카드전에서 상위팀을 제칠 수 있는 역대 최초의 팀이 기아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적어도 선발 투수가 에이스 양현종이 등판하는 만큼 2차전은 모르겠지만 1차전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됐었는데요. 정규 시즌 기아의 넥센전 승률도 9승 7패로 기아가 우세했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도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임기영 선수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넥센에서 이긴 뒤 3위 하나와의 경기를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전갈증도 챙겨서 왔어요 라고요. 팬들은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김선빈 선수의 부상이 승부를 갈랐다고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가요? 네, 김선빈 선수가 5회 초 무사 1루에서 번트를 시도하다가 넥센 브리검의 공에 새끼손가락이 맞아서 바로 병원에 이송돼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야구가 다 결과론적인 말밖에 할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결국 김선빈 선수 대타 황윤호 선수가 5회 말 수비에서 실책, 악송구 등을 연달아 하면서 대타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으니 당연히 김선빈 선수의 부상을 많은 팬들과 전문가분들도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성공적인 대타였다면 김선빈 선수의 부상이 그토록 안타깝진 안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네요. 이후 5회 수비 때부터 결정적인 실책들이 나왔어요. 선수들이 뭔가 좀 홀린 분위기였는데 그때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김민식 선수가 첫 실책인 타격 방해로 넥센 김혜성을 출루하게 한뒤 계속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후 계속해서 실책이 나왔거든요. 넥센 이정우 선수의 내야 플라이를 잡지 못한 상황도 아쉬웠습니다. 본인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코를 외친 것 같은데 잡지 못한 점 등은 아마도 첫 실책이 과도한 부담감을 갖고 경기를 운영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황윤호 선수도 와일드카드전이 개인 인생에서 굉장히 처음 갖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큰 경험은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선빈 선수의 대타로서 급작스럽게 기용된 것이 아무래도 황윤호 선수의 개인적인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경기 운영을 자꾸 방해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양현종 선수 구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 옆구리 부상 후유증인가요? 옆구리 부상 후유증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양현종 선수는 와일드카드전 정규 시즌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1군 연습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가기도 하고 불펜에서 피칭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다 전문가의 의견도 양현종 선수의 건강엔 이상이 없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또 양현종 선수 스스로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으니까요. 당시 넥센전에서도 구속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볼끝도 좋고 묵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회를 넘어서니 제구가 흔들리긴 하긴 했는데 이 넥센전이 양현종의 건강엔 무리가 없다는 것은 입증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타이거스의 올 시즌은 끝났어요. 올한해 타이거스의 성적표를 좀 돌아봅시다. 먼저 마운드에서 에이스 양현종만 홀로 분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마운드 운영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해주세요. 네, 헥터의 부진은 일단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 양현종과 나란히 20승을 올렸던 헥터가 올 시즌에는 11승을 올리는데 그쳤고, 평균 자책점도 3.48에서 4.60으로 치솟았습니다. 또 다른 웨인 투수 패팅까지 올 시즌 선발 구원을 오가며 보직 넘나들이를 했지만 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게다가 마무리를 책임졌던 기아 김세현은 블론 세이브를 5개를 기록하기도 했고, 나중에 마무리가 임창용과 윤석민으로 바뀌었지만 임창용이 다시 선발로 가면서 마무리는 윤석민이 책임졌는데요. 윤석민 선수는 올 시즌 단 1승도 챙기지 못하면서 마무리에 물음표만 찍혔습니다. 용병 투수 두 명도 예전 같은 성적을 올해는 못 올렸는데 헥터와 패튼의 거취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직 이 부분을 확답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하자면 패티의 재계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헥터는 올 시즌 선발로 6이닝 이상을 버텨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경기가 18번으로 리그 5위에 좋은 성적을 기록한 만큼 다음 시즌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기아에겐 6이닝 이상을 버텨주는 이닝 히터 선발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마무리도 쉬운치 않았습니다. 특히 윤성민이 마무리로 돌아섰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땠나요? 네, 윤성민 선수는 올 시즌 6월 3번의 경기에 3번 선발 등판에 3패했습니다. 2016년 12월 오른 어깨 웃자란뼈 제거 수술을 받은 윤성민은 긴 재활 끝에 팀에 돌아와서 선발로 등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아마도 올 시즌 막바지까지 자신의 구위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 같네요. 마무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시즌도 기아의 고전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현재 기아 마운드의 해결책은 임기준, 김은동, 떠오르는 불펜 필승조들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에 관해서는 올 시즌 활약을 해줬던 황인준의 성장도 필요할 듯 하고요. 그리고 올 초 부상으로 고전한 뒤 시즌 내내 구위 조절이 안 됐던 임규영의 회복이 내년 시즌 마운드를 밝게 할 예정입니다. 타이거스 타선을 보면 지난해 3할 타자가 무려 7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양상이 많이 달랐는데 어땠습니까? 네, 올 시즌 3할 타선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타이거즈 타선이 물론 지난 시즌에 비해 시들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팀 타율 0.295로 두산에 이어 2위입니다. 강타선을 가진 기아지만 파괴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아마도 4번 타자 안치홍을 제외하고 테이블 세터와 하위 타선에서 활약을 펼치는 타자가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7명의 3할 타자로 규정 타석을 꽉꽉 채웠던 것이 올 시즌에는 타선의 응집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좋은 경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뭐니뭐니 팀의 간판 타자는 올해 안치홍이었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는데 안치홍의 내년 시즌을 한번 전망해주세요. 네, 올 시즌 안치홍 선수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안치홍은 올 시즌 득점 찬스에서 늘 해결사 역할을 하며 분전했는데요. 안치홍의 올 시즌 득점권 타율은 0.403으로 리그 2위입니다. 뭐 1위는 LG 김현수고요. 타격도 5위, 타점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치홍은 올 시즌 태극마키를 달기도 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등 매우 큰 2018년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치홍 선수는 항상 부상이라는 악재가 겹치기도 했었던 만큼 팔꿈치나 허리 등 부상의 위험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아직 젊은 선수기에 내년에도 펄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범호 선수의 딜을 이을 차세대 3루수 육성도 필요합니다. 구단에 대안이 있나요? 네, 최근 상무야구단에서 전역한 내야수 황대인 등의 성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즌 막바지에 2군으로 내려갔던 류승현 선수도 올 시즌 초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 기대가 되고요. 박준태, 신범수 등 젊은 야수들이 성장해줘야 기아 베테랑 위주의 타선을 풍부한 선수층으로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스토브리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타이거스의 포수 영입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년 시즌에 대한 구단의 운영 방안이 설명해 주세요. 지난 19일 기아는 선수 14명, 코치 7명과 재계약하지 않으면서 리빌딩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아마 천천히 다음 시즌을 위한 재구상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올 시즌 부족했던 마운드를 재정비하고 야수들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익부 최양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